사실 보컬 트레이닝 쪽에서는 최강자들 그렇죠. 중에 하나예요. 아, 그래요? 그렇죠. 그렇죠. 트레이닝 방법 좀 살짝 하나 팁 하나만 슥 던져주세요. 라이브 무대에서는 네.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파워를 내주는 그렇지. 게 중요해요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무대는 또 달라. 이렇게 라이브 무대에 딱 섰을 때 바로 앞에 관객들이 있을 때는 우리 배워보는 거예요, 이거. 네. 성대를 여는 거죠. 성대를 연다? 성대를 열어서 개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발성! 네. 그러니까 하! 하! 이렇게 소리를 열어서 하! 하! 개! 팔아!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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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! 아, 이렇게 성대를 같이 열어서 붙잡고들을 한 소절 불러. 아, 그거 좀 열어서 불러주세요. 열어서요? 열어서요. 붙잡고는 싶었지 만나도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음원 녹음할 때, 음원 녹음할 때 붙잡고도 싶었지 만나도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우리 힘 좀 해보자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봐 요거 좀 한번 좀 예. 이런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한 번도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는 게 경연할 때는 객석 에 계시는 분한테까지 그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한가 봐요. 그래서 항상 그게 저한테 숙제 같았던 거라서 시켜주시니까 한번 해보세요. 사랑했잖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거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누나 개발성을 해보세요 개발성 개발성 가르쳐줘 그러니까 더 나아 정말 좋았잖아 어떻게 까지 나오셔야 되고 아 니니 노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아니 이제 뭐 라이브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녹음 버전이고요. 정말 좋았잖아 이렇게? 그렇죠 그렇죠. 개파라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. 개파라! 개파라! 우와. JTBC